명수야,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줘. 응? 혹시 내 핸드폰 복사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? 복사본이라뇨? 그런 거 없어요. 이모도 알잖아요. 핸드폰 홍세라한테 뺏겨서 아무것도 없어요, 저. 달림이한테 퀵서비스 보냈잖아.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USB를 왜 보낸 거야? 아, 뭔 소린지 모르겠네. 내가 퀵 보낸 건 맞지만 잘못 짚었어요. 오달림 씨한테 보낸 게 아니라 내 친구한테 보낸 거예요. 나에 대한 원한이 커서 입 닫은 거 알아. 올파워텍 주식 문제로 당신 망하게 한 거 정말 미안해. 사과할게.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? 내 뒷조사까지 했어요? 어떻게 안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그래서 뭐요?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면 다 끝나나요? 참 쉽네요. 난 그 사업에 내 목숨 걸고 내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. 집 담보 잡혀서 사업 자금 몽땅 쓸어넣었는데 쫄딱 망하는 바람에 충격으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혼당하고 아들 얼굴은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살았어요. 그래서 나한테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때 내 모든 걸 잃었다고요. 남의 인생 무참하게 짓밟아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한마디면 되는 건가? 잘못이란 걸 알면서도 항지시잖아 당신. 다른 사람이 잘못되건 말건 나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. 당신이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한 마리가 그냥 맞아 죽은 거지 뭐.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?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라도 할게. 아, 저 대표님. 필요 없어요. 이제 와서 이런다고 망가진 내 인생이 달라져요? 무릎 꿇고 머리 숙여도 소용없어요. 나한테 핸드폰 복사본 따위는 없으니까 관둬요. 그거 뺏자고 나한테 거짓 사죄하고 위선 떠는 걸 보기 싫어. 병수야, 제발 부탁이야. 도와줘. 핸드폰 없으면 달림이 누명 벗을 수가 없어. 이모, 다시 한번 말하는데 복사본 정말 없어요. 그러니까 헛된 기대하지 마세요.